이번 시간에는 핑거롤2 백핸드 스크류드라이버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기술은 기초기술 치고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편일 거예요. 왜냐면 발리송 회전이 들어가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, 뭐 아무튼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기술이 뭐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, 넘어가셨다가 뭐 나중에 젠로로버라든지 다양한 회전이 들어가는 기술들을 익히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 기술을 익히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였습니다. 일단 이 기술은 세이프 핸들이 손목 쪽으로 가도록 해서 백핸드 그립으로 잡아주세요. 이 자세에서 발리송을 약간만 위로 올려줍시다.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피봇한 요 정도? 피봇 나서 바로 위 정도 잡아주시고, 엄지손가락을 타고 발리송이 돌아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돌아감과 동시에 바로 세이프 핸들을 잡아줄 건데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엄지와 검지로 잡고 있던 이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을 피봇나사 쪽으로 눌러주세요. 눌러줌과 동시에 검지손가락을 놓는 거죠. 그러면 발리송이 엄지손가락을 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한 요 정도 왔을 때 세이프 핸들을 캐치해 주시는 거죠. 자, 이렇게. 자, 이 자세에서 백핸드 스크류 드라이버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.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을 타고 돌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으로 피봇 나사를 눌러주세요. 이런 식으로 눌러줌과 동시에 검지손가락을 놓는 거죠.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타고 발리송이 돌아가게 됩니다. 돌아서 한 번쯤 왔을 때 세이프 핸들을 잡아주는 거죠. 그리고 백핸드 스크류드라이버로 클로징 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. 처음에는 아니 회전을 했는데 어떻게 세이프 핸들을 잡을 수 있지 싶으실 거예요. 처음에는 발리송 자체를 회전하는 기술들이 그런데, 이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직접 본인이 연습해서 감을 얻지 않으면 정말 터득하기 어려울 거예요. 제가 첨부한 슬로우 모션 최대한 참고하셔서 이 핑거를 하시고 이 엄지손가락 축으로 회전 넣고 어떤 식으로 세이프 핸들을 잡는지를 중점으로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 난이도가 꽤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셨다고 해도 여기서 정체하시지 마시고 다른 기술로 계속 넘어가시다가 어느 정도 좀 회전이 들어가는 롤오버 기술들이 손에 익었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가로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.